많이 오셨네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저도 오늘 하루 종일 방콕하고 있었습니다. 미리 공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비브라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비브라토를 초보자 같은 경우 한두달 정도 지나면 비브라토를 알려드리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는 지나야 비브라토를 해드리는데, 괜히 저 때문에 뭐 혼선을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 말씀도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한두 달 정도 시작해서 비브라토를 저는 알려드리지만, 만약에 정상적인 비브라토가 연습이 안 된다면 절대 오히려 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잘못된 방식으로 비브라토뿐만이 아니고 다른 주법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 올바르지 않은 방법을 계속 한다는 것은 오히려 나쁜 습관을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실력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비브라토 하신다면 제대로 된 비브라토를, 정상적인 비브라토를 하기를 권해드리고요. 초보자 때도 제가 권해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비브라토를 알려드리는데, 실제는 결과치는 비슷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분들은 한 6개월 정도부터 비브라토 잘하는 분도 계세요. 결국은 비브라토가 언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연주 시작할 때, 무대에 있을 때 비브라토가 없는 연주는 그렇게 좋은 연주가 아닌 것 같아요. 비브라토가, 팬플루트는 비브라토가 너무 매력적인 악기이기 때문에 연주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꼭 비브라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점으로 본다면 빠른 분들은 한 6개월 정도, 조금 어느 정도 하는 분들은 1년 정도, 그 정도 시점에서 비브라토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올해 팬플룻을 부은 지 굉장히 몇년된 분들도 보면 잘안 되는 분 있어요. 똑같이 손을 흔드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는 비브라토는 핸드 비브라토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팔은 흔드는데 비브라토가 안 돼요. 똑같이 설명 듣고 하는데, 그리고 제가 잡아드리고 아니면 가르치는 분이 정확히 그대로 해줘도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데, 그게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똑같이 부는데, 제가 그걸 먼저 보여드리면요, 오늘 핸드 비브라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정확히 파헤쳐 드릴 건데요, 똑같이 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비브라토가 안 돼요. 똑같이 흔드는데 보세요. 팬플룻은 도 이하는 약간은 저음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도 이상은 고음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방법이 약간은 틀려요. 그래서 중간 정도, 미나 소리나 뭐그 부분에서 비브라토를 하면 좋은데, 연습할 때 미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살살 움직여도, 가까이 보여드리면 조금만 움직여도 비브라토 잘 돼요. 조금만 움직여도 비브라토가 잘 돼요. 이제 안 되는 예를 보여드리면, 똑같이 조금 흔들겠습니다. 비브라토가 이건 안 되죠. 다시요. 이건 잘 되는데 조금 더 세게 흔들어 볼게요. 팔을 많이 흔들어도 안 돼요. 똑같이 흔드는데 똑같은 각도에서 악기를 전혀 변화를 안준 상태에서 똑같이 흔드는데, 한 번은 되고 한 번은 안 돼요. 이게 어떤 차이냐면,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틀린 부분이 하나 있어요. 팬플룻 부는 사람마다 사실은 다 틀려요. 볼 때는
펜플루테는 각도라든가 입 모양이라든가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했는데 결국은 다 틀려요. 어느 부분 때문에 비브라토가 안 되냐면 바람이 나가는 각도가 틀려요. 바람이 나가는 각도가 어떤 사람은 앞쪽으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약간 밑쪽으로 나가고 방향이 틀려요. 그 부분 때문에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태. 제가 옆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은 잘 되는 예입니다. 조금만 흔들어도 잘 돼요. 근데 안 되는 거는 옆모습을 보여드리면 바람 방향이 이쪽으로 나가면 비브라토가 잘안 됩니다. 그런데 바람 방향이 이 밑으로 나가면 비브라토가 잘 됩니다. 그렇게 바람 방향이 틀리다 이거죠. 생각을 않고 다 굴고 있지만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똑같이 흔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비브라토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잘안 돼요. 그래서 바람 방향을 이렇게 위로도 해보고 밑으로도 해봐야 되는데 그 방향은 옆에서 보여드릴 때 턱을 이용하셔야 돼요. 앞쪽으로 나간다는 것은 이런 자세예요. 근데 아래 턱을 닿으면 여기서 이거는 아래 방향이에요. 이거는 윗 방향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바람이 앞쪽으로 나가는 상태로 계속 연습이 된 분들은 흔들어도 잘안 돼요. 그런데 바람 나가는 방향이 밑으로 연습이 된 사람은 비브라토가 그런 사람보단 잘 돼요. 그래서 자세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턱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턱을 활용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자세를 잡을 때입 모양을 앙부샤라고 합니다. 이 모양, 입 모양 여기를 꼬리를 당기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꼬리를 당기면 여기가 또 하나 이렇게 당기면 여기 힘이 가요. 턱에 힘이 가면 턱을 활용이 잘안 돼요. 움직임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잘 보는 사람 장피라든가 잘 보시면 어떤 자세냐면 입 모양에 근육이 있어서 여기를 컨트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는 되지만 이렇게 당기진 않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당기면 여기 살이 텐션이 하나도 없죠. 물론 당겨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음 같은 경우는 비브라토가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당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고음은 당기고 저음은 당겼다 오므렸다 이렇게 하기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걸 움직이지 않고 그냥 똑같은 자세로 이 상태에서 고음은 눌러주는 거죠. 이 텐션을 없애려면 고음은 눌러줘서 당겨놓으면 텐션이 전혀 텐션을 활용할 때 텐션이 없어서 비브라토가 잘안 돼요. 그래서 자세를 잡을 때 굉장히 중요한데 비브라토가 잘 되려면 절대로 당기시면 안 돼요. 일반 플룻을 푸는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당기고 이 꼬리를 약간 내려요. 이런 자세로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펜플룻은 좀 많이 다른데 발음으로 얘기한다면 포하는 그런 자세가 비브라토 하기에는 제일 좋은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포 텐션이 그대로 있죠? 이 상태로 자세를 잡으시고,
또 하나, 악기에 대한 자세는 똑바로 세웠어요? 저는 이 정도로 보통 연주합니다. 이 정도로. 이 정도로 하는데, 이 정도에서 보시면 반 정도, 물론 저음하고 고음하고는 틀리지만, 지금 제가 된 자리는 미인데, 반 조금 못 막은 것 같아요. 한 40%. 보이시죠? 이런 자세. 물론 상황에 따라서 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법에 따라서 이렇게 세워서도 합니다. 이렇게 세웠을 때도 보시면 턱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턱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턱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턱이 움직이시려면 이게 아래 이빨이 다물었을 때 이렇게 되죠? 이게 이빨이라면요? 다물었을 때. 이걸 열어야만 턱이 움직이겠죠? 턱이. 그러니까, 다물은 상태에서 열어서 턱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열질 마시고, 이 정도는 열은 상태로. 그 상태가 되야만, 그러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자세. 약간 턱을 열은, 입을 다문 상태에서 약간 열은 상태. 입술은 단 상태죠? 그 상태로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자세. 약간 벌린 상태. 그래서 턱을, 꼭 활용을 하시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바람 각도가, 본인이 바람 각도가 어느 각도냐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비브라토가 업비브라토, 다운비브라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대부분은 업비브라토를 많이 하세요. 업비브라토는 비브라토는 음정이 변화인데 음정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아니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비브라토인데 처음 불다가 올라가는 것부터 하는 게 업비브라토예요. 그런데 불다가 내려가는 것부터 하는 게 다운 비브라토예요. 어떤 비브라토가 좋냐면 다운 비브라토가 굉장히 안정되게 들려요. 다운 비브라토가 어떤 부분이냐면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우선 업 비브라토를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음이 먼저 올라가죠? 다운 비브라토는 장필은 저희가 선망의 대상인 게으르고 장필은 어떤 비브라토랄까요? 잠깐 보여드리고 한번 가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비브라토 할때 악기를 꺾어요. 여기 보세요. 꺾은 상태로 고개를 팍 숙이면서 하죠. 이 부분 잘 보세요. 지금도요. 보신 것처럼 이 부분을 직접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죠. 하는 걸볼수 있어요. 이 동작이 어떤 동작이냐면 다운 비브라토는 이 움직임이 이쪽으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업 비브라토는 일로 먼저 가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비브라토가
이 바깥으로 가느냐, 안쪽으로 먼저 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안쪽으로 먼저, 동작이 안쪽으로 먼저 가면 다운 비브라토. 왜 그러냐면 음정이 떨어져요. 천천히 보여드리면 이게 다운 비브라토고요. 업 비브라토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죠. 음이 올라가요. 잘 들어보시면 그게 그렇게 듣기가 좋진 않아요. 그래서 다운 비브라토를 하셔야 되는데, 텐션이 있는 상태에서, 바깥으로 가면 떨어지죠. 바깥을 못 가죠. 그래서 여길 땡기고 하는 사람들은 다운 비브라토를 못 해요. 텐션은 더 들어갈 데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업 비브라토예요. 이 자세에 따라서 비브라토가 틀린데, 아까 장필이 했던 그 자세는 이런 자세예요. 천천히 보여드리면 둘 다가 비브라토가 잘 되는 자세를 만들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좀 떼는 거죠. 조금 떼면서 악기가 이렇게 약간 꺾어진 상태예요. 이 상태는 비브라토가 잘 되는 자세예요. 이 자세부터만 설명, 이 자세로부터만 비브라토를 해보이면 비브라토가 아주 잘 되는 거죠. 이렇게 꺾은 상태. 옆모습을 보여드리면, 평상시는 이렇게 불더라도 장피를 볼때 보면 이렇게 해요. 그럼 결국 비브라토는 이 상태에서 비브라토래요. 장필도 이 상태에서 비브라토 하면 비브라토가 굉장히 잘 되는 거죠. 잘 되는 자세로 가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를, 음색 변화라든가 다양하게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비브라토가 잘 되고. 그래서 비브라토를 장피를 항상 보면 이렇게 하죠. 저는 이렇게 많이 않고, 이거를 저는 옆에서 보여드리면, 악기는 약간 하면서 많이 하지 않습니다. 턱을 넣잖아. 제가 하는 걸 천천히 보여드리면, 불다가 비브라토 하다가 다시 불 때는 다시 연주 자세로 돌아오는 거죠. 자세로 다시 돌아와서 연주하고, 비브라토 할 때는 약간은 해주고 턱을 대면서 비브라토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실제 뭐 살짝만 연주 한번 해드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피부라도 잘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 드릴 건데, 쉽지가 않아요. 초보분들이 하기에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첫 번째 이렇게 하려면 조건이 비브라토가 잘 되려면 처음에 연습하실 때 절대 누르지 않고 부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아까 바람 부는 사람에 따라서 아무 생각 않고 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방향으로 가요. 어떤 사람은 이 방향으로 가요. 바람 나가는 방향이 다 틀린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조절할 줄 아셔야 돼요. 주법에 따라서 저도 완전히 앞으로 가는 그런 주법도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밑으로 가는 주법. 완전히 호흡이 밑으로. 보통이 한 45도로 하면 거의 막한 8, 90도로 가는 그런 호흡은 저음에서 많이 해요. 지금, 약간 꺾으면서 그런 디테일한, 비브라토는 좀 약간 좀 고난이도 주법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 좀 이따 해드리고, 비브라토가 잘 되는 자세 하나 더 추가해 드릴게요. 전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고개를 절대로 들면 안 돼요. 절대 들면, 전 시간 설명드렸죠? 팔만 움직이는데 팔 움직임이 전혀 틀려요. 위아래로 드는 그런 역할을 해야만, 팔 움직임만으로써 고개를 들면, 입이 여기에요. 이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한 이만큼 정도는 차이, 고개 들은 거하고 이만큼 정도 차이가 나네요. 고개 들은 거하고는 팔이 이만큼이냐, 이만큼이냐. 여기서는 팔이 요 끝이 위아래로, 요 끝이 위아래로 움직이죠? 팔만 움직이면 올라가 있죠? 이렇게요. 그런데 고개 들면 팔이 올라가면 앞뒤로 작용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상 다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장필이라든가 제가 국내 초대했던 독일의 데이비드 데링 연주 영상 많이 있으니까 보시면 고개 절대로 들고 불지 않습니다. 옆모습을 보여드리면 고개가 여기 이렇게 반드시 수직이라고 보시면 수직에서 약간 이렇게 된 상태. 이 상태로 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지금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의자에. 의자에서 앉아서 연습하실 때는 보면대 놓지 마시고 책상 바닥에 악보를 놓으시고 악보를 보시면 그 자세가 딱 나와요. 제가 지금 컴퓨터에 자판을 보고 있어요. 요 자세. 약간 고개가 숙여진 자세예요. 요 자세로 보면대를 책상 위에 올려놓지 마시고 자세를 잡을 때는요. 자세가 잡히면 뭐 놓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고개가 숙이고 하는 요 자세는 이렇게 습관 들이면 상당히 좋아요. 그 상태가 피브라토가 잘 돼요. 그래서 자세를 약간 고개가 숙인 자세. 그리고 연주하실 때는 어떤 자세가 좋냐면, 저는 초보자 때, 이제 무대에 쓸때 이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초보자 때 이렇게 많이 하죠? 막 불다가, 여기 쳐다보죠? 저는 한 6개월 정도 연습하고 이제 무대에 섰는데, 잘안 되니까 쳐다보게 돼요, 저도. 그래서 이게 초보자 티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초보자 티를 어떻게 하면은, 안낼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에 이 상태에서 고개를 숙이면 막 불다가 계속 이러고 불지 마시고요. 무대 경험 많이 없으신 분, 팁 하나 드리면 계속 대고 불지요? 중간중간 떼세요. 조금 쉬는 데서는 떼주세요.
뜨일 때 다시 대면서 눈만 밑으로 쳐다보면 보여요. 근데 계속 대고 있으면 몰라요, 어디가.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실제 연주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런 걸 한번 보여드리면. 이때 눈만 밑으로 뜨면 고개를 이렇게 안 해도 고개를 움직이는 모션만 없애도 초보자치는 안 납니다. 저는 이것도 고개 숙이면 좋다는 생각을 못 하면서 저는 초보자치를 안 내려고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어요. 무대에서도 그 관중석에서 연주자를 볼때 고개를 이렇게 들은 연주 모습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눈높이가 무대가 약간 높죠. 무대에서 관중석을 바라본 높이가 약간 아까 제가 얘기한 고개가 약간 숙여진 그 자세예요. 눈높이를 눈이 마주치는 자세. 그 연주 자세도 그게 상당히 좋고 좋습니다. 그런 자세를 한번 해보시고요. 우선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습관이 그렇게 돼 있더라도 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이제 비브라토가 잘 되는 자세 그거를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누르지 말고 불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계속 안 누르고 부냐? 그렇지도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누르고 불기도 하고 누르고 불안 누르고 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요. 그래서 그걸 다 따로따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살짝 누르고 합니다. 근데 초보분들이 너무 많이 누르면 움직임에서 얘가 다 까지죠. 여기가 까진다는 얘기는 너무 세게 누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너무 세게 안 아플 정도로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살짝만 단 상태, 그 상태에도 분명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상황에 따라서 약간은 누르고 불기도 하고 약간은 살짝만 닫고 불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연습이 돼야만 음정 컨트롤이 돼요. 음정 컨트롤이 안된 상태에서는 아까 이렇게 비브라토가 안 됩니다. 천천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했을 때 음정이 첫 번째 변하지 않아야 돼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심하게 보여드리면 악기를 이렇게 꺾으면 음이 늘어나죠. 그런데 이 손을 밖으로 이렇게 하면은 악기가 멀어집니다. 천천히 보여드리면 떨어지면서 음이 높아져요. 누르면 음이 떨어져요. 그러면 악기가 꺾어지면 음이 내려가요. 악기가 떨어지면 음이 올라가요. 두 개의 작용이 같이 하면 음이 유지되는 거죠. 천천히 보여드리면 옆모습으로요. 이렇게 하셔서 음정이 변하지 않는 첫 번째 이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누르고 불더라도 누르고 불더라도 이렇게 하면 떨어지죠. 텐션이 많이 생기는 자세로 가죠. 상황에 따라서 좀 누르고 불었어요. 그러면 텐션이 많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비브라토 잘 되는 자세로 이렇게 하면은 텐션이 많은 자세로 바뀌어지는 거죠. 자세가 바뀌어지는 거죠. 비브라토가 잘 되는 자세로. 그래서
첫 번째는 누르지 않고 하는 연습이 된 상태에서 제가 보여드린 팔을 떼면서 앞뒤가 꺾어지면서 약간 눌렸던 게더 많이 뛰면 앞뒤가 입에서 완전히 떨어지겠죠. 떨어지기 바로 직전까지 여기까지. 옆모습이니까 잘 보이시죠? 약간 누른 상태에서 떨어지기, 여기 떨어지기 바로 직전. 여기까지. 그 상태에서 비브라토 하는 거죠. 팔만 늘면, 이 상태면 비브라토가 잘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저음 비브라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음 비브라토를 잘안 돼요. 잘못 하세요. 어려워서. 제가 지금 댓글도 좀 보고 있는데, 우선 제가 설명드리고, 질문할 거 있으면 하세요. 이따가 좀 끝나고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은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전 시간 진행해 보니까 중간중간에 외국 분도 지금 들어와 계시네요. 헬로우. 중간중간에 하니까 뭐 제가 헷갈려서 아니겠어요. 제가 설명 다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답변도 좀 드리는 시간도 만들겠습니다. 우선 저음은 비브라토가 잘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연주가 바람이 세게 불 때는 음정 컨트롤이 변화가 많지가 않아요. 살살 살짝 불었을 때는 음정 변화가 많아요. 그래서 저음은 세게 불 때는 세게 부는 거하고 힘 있는 연주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면 살살 불어도 힘 있는 연주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세게 불지 않는다고 해도 이제 이런 거죠. 말할 때도 이렇게 그냥 조금 나지막하게 이렇게 말하죠. 말하다가 이제 어떤 감정 표현하면 사람이 화나면 이제 목소리가 커지죠. 야, 그거 막그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이제 목소리가 커지죠. 그런데 처음부터 목소리가 커져요. 막그 목소리 크게 얘기했어요. 크게 해서 더 크게가 안 돼. 감정은 격한데, 더 감정을 폭발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목소리 더 크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욕 나오죠. 그렇게 해서 감정 표현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목소리를 나지막하게 하면, 그 다음엔 목소리를 더 크게도 할수 있는 거죠. 악기 부는 것도 마찬가지죠. 세게만 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첫 번째는, 음악에도 여러 가지 표시가 나오는데 제일 음악 표현이 많은 게 뭐냐면 포르테 피아노 연주의 음의 세기 세게 불고 약하게 불고 이런 표현을 감정 표현을 많이 하는데 첫 번째는 세게 부는 거 약하게 부는 거이 중간 정도에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약하게 불 수도 있고 그 부분도 볼륨도 울림이 좋은 게 무조건 좋은 소리냐 나쁜 소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감정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때에 따라서는 아주 나지막한 그런 소리가 감정 표현이 잘될 때가 있죠. 이 부분이 세게 하면 비브라토가 잘안 된다는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면 세게 부르면요. 잘안 돼요. 되긴 되지만. 근데 살살 부면 직접 해보시면 살살 불면요. 비브라토가 잘 돼요. 그런데 살살 불려면 호흡이 살살 적게 나가면 소리 형성이 안 되죠. 이게 지금 이 악기가 솔부터 나오는 악기인데 이게 솔입니다. 지금 구멍이 많이 오픈된 상태죠. 여기서 살살 불면 소리 형성이 안 되죠. 입 모양은 아주 바람 나가는 그걸 바람 구멍이라고 이제 하면 바람 구멍이 아주 작은 건 아니에요.
바람 구멍을 작게 하면 또 소리가 형성이 됩니다. 이거는 조금 주법이 어려워요. 이 상태로 음정 컨트롤 하기는. 그래서 작지 않은 상태 좀 세게 불죠. 이렇게 불죠. 이렇게 연주를 하죠. 그런데 살살 불면 소리 형성이 안 되니까 여기서 아래 입술로 반 정도 막았죠? 이 상태면 소리가 살살 불어도 아까보다는 잘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바람, 악기 각도는 상관없이 바람 방향이 턱을 넣어서 아래로 가면 더 살살 불어도 소리 형태가 더잘 됩니다. 여기서 악기를 더 꺾으면요. 윗입술하고 이 부분하고 이제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 소리가 더 잘, 작은, 적은 호흡에도 소리가 잘 납니다. 이때는 적은 호흡이기 때문에 적은 호흡으로 소리가 형성이 돼도 약하게 불어도 볼륨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비브라토는 잘 됩니다. 지금 저음인데, 소리인데, 이렇게 꺾어도 음정은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어떤 원리냐면, 이때 음정이랑 거의 똑바로 세웠죠? 이만 꺾을게요. 음정 변화는 거의 없어요. 호흡을 살짝에서 해보시면, 살짝에서 했을 때는 음정 변화가 꺾는다고 많이 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얘기 할수 있겠죠? 그럼 반음은 어떻게 해요? 꺾어서 반음이 내려가야 되는데, 꺾어도 반음이 안 내려가면, 비브라톤 잘 돼도 반음은 어떻게 해요? 해보면요, 반음 더잘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꺾어도 음이 떨어지지 않아서요. 이 상태에서는 반음을 내리는 거는 악기를 눌러주면 반음이 푹 내려가요. 반음이 잘 내려가는 건 지금 반음 보여드린 게 호흡이 약하게 했을 때. 세면 바람, 호흡이 잘 먹지 않습니다. 세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안 먹어요. 근데 살살 보면. 잘 먹죠? 이렇단 얘기는 비브라토도 잘 된다는 얘기예요. 저음 비브라토는 연주를 기본적으로 세게 불지 마시고 적은 호흡으로써 볼륨 있는 소리를 큰 소리를 만들어내는 제가 얘기하는 게큰 소리를 만들어내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호흡을 많이, 무조건 많이 쓰는 게큰 소리가 나지 않아요. 호흡을 적게 써도 잘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보시면, 바람 나가는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느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세워서도 바람이 이 방향으로 나가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방향으로 호흡이 나가면, 이 방향으로 나가면 호흡을 거의 다, 버리게 되죠. 안으로 들어가는 호흡은 20, 30, 밖으로 70, 80 나가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많이 나가도, 호흡을 많이 해도 볼륨이 커지지 않죠. 그런데 대부분 호흡이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면,
적은 호흡으로도 볼륨이 크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연구하셔야 돼요. 연구하신다는 거는 생각해 보시고 그대로 이렇게 저렇게 저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별짓 다 해봤습니다. 이제 표현이 이상한데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여러 방법으로 다 해보시면 바람 방향을 눌러보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했을 때 눌렀을 때 소리가 좋지가 않아요. 음색. 그래서 제가 처음에 초보자분들 가르쳐 드릴 때 절대 저는 음색을 좋게 하라고 저는 절대 말씀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음색 좋은 게뭐 음색 나쁜 게 좋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음정이 첫 번째라는 거죠. 그래서 저음도 그렇게 해보시고요. 적은 호흡으로. 그러려면 이제 그걸 제가 지금 그 저음은 지금 이렇게 꺾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실제 연주를 간단히 보여드리면서 저음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를 제가 실전 연주곡 잠깐 보여드리면 저음은 악기를 꺾는 게 아니고 막 불다가 저음은 고개를 숙여요. 옆모습을 보여드리면 저음은 이렇게 고개를 꺾으면 고개를 세워보면 이만큼 꺾은 거죠. 그러니까 악기는 가만히 있는 상태로 여기는 이렇게 세운 상태고요. 여기 고개를 숙이는 거죠. 연주를 실제 제가 그런 자세를 하는지 잠깐 보여드리면 하죠. 네, 그래서 저음은 고개를 숙여서 그렇게 하고 고개를 숙이면 구멍이 첫 번째 막혀요. 조금 세우면 이 상태는 구멍이 덜 막히죠. 숙이면 그래도 음정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그렇게 고개 숙여도요. 그렇게 하시고 그럼 비브라토가 상당히 잘 돼요. 저음에서도 고음은 너무 잘 돼서 문제예요. 이렇게 되죠? 뭐 이렇게 되죠? 너무 잘 되죠? 답변은 이따가 좀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고음은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물론 고음에서도 비브라토를 적혀놓고 보더라도 주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제 뭐 이런 질문 하셨어요. 고음에서 음이 많이 높아진다. 뭐 호흡이 세게 하니까 음이 높아져서 어떻게 되냐. 뭐 질문하신 분 이따 답변 드릴 텐데 그 부분이 고음을 비브라토 떠나서 어떻게 하느냐. 주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고음도 구멍을 약간 막고 하는 주법도 있고요. 고음도 이렇게 악기를 꺾고 장필 연주하는 거잘 보시면 굉장히 빠른 곡 제목은 생각 안 나는데 이렇게 하고 불어요. 이 상태로 불어요. 고음이요. 이쪽 고음 부분은 연주하는 걸 고음 부분 그잘 보세요. 여기서 막이 정도 꺾고 고음 불어요.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꺾고 부는 게 주법 중에 하는 거죠. 꺾고 불면 똑같이 구멍이 많이 막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음에도 구멍을 많이 막고 부는 주법이 있는가 하면 전혀 막지 않고 부는 주법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 고음 부분 비브라토를 뺀 나머지 주법에서 고음을 쉽게 연주할 수 있는 부분 다음에 따로 이제 방법 설명해 드리고요. 오늘은 비브라토에 대해서만 설명 드릴 텐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너무 심해요. 폭이 너무
많아서 폭을 줄여줘야 돼요, 비브라토를. 그러려면 텐션을 죽여야죠. 옆모습을 보여드리면, 텐션이 고음에서는 텐션을 없애줘야 돼요. 없애줘야 되니까, 눌러야죠. 입을 이렇게 당기지 않습니다. 입술이 지금 텐션이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이 손으로 있죠? 왼손은 흔드는 데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악기를 어떻게 눌러주냐면, 오른손으로 눌러줘야 돼요. 그러려면, 이렇게 잡아서는 누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자세가 너무 이렇게 막 아프지 않은 한도 내에서 이 정도로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요게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잡아줘요. 눌러줘요. 그래서 텐션을 없애줘요. 고음에서 비브라토를 아까처럼 너무 폭넓은 거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숫자로 얘기한다면 그 폭이 10, 15, 20, 뭐 여러 가지 할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10인 비브라토, 15인 비브라토, 20인 비브라토 컨트롤 할줄 알아야 돼요. 조금 아주 적은 비브라토 세게 누르면 돼요. 완전히 텐션 할게. 이 손은 막 움직여도 눌렀기 때문에 텐션을 없애줬기 때문에 비브라토가 잘안 돼요. 눌러주면 이손막 하죠? 여기서 조금만 떼지면 힘 조금만 빼면 방금 전보다는 조금 더 폭이 넓게 돼요. 조금 더 떼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이 누르는 걸로 비브라토를 컨트롤해요. 또 하나, 고음에서 음정 컨트롤은 누른 정도에 따라서 음정이 틀려요. 누르면 음이 내려가요. 이걸 어떻게 해서 이거를 컨트롤해요? 이또 왼손을 눌러서 이건 아니에요. 비브라토 할 때는 그렇고요. 음정 컨트롤 할 때는 이걸 약간 이렇게 해요. 약간. 그래서 자세가 빤듯한 자세. 이것보다는 약간. 이쪽이 들어간 약간 이 상태. 그래서 악기가 여기가 닿는 게 아니고 여기가 닿으면. 여기서 굴리면. 여기가 닿다가 굴리면 이쪽이 닿죠? 그러면 여기가 닿고 이 옆에가 닿고 여기는. 거리가 떨어지죠? 이렇게 하면 여기가 닿죠? 무슨 얘기냐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나요? 여기 부분이 입이라면 여기가 닿았어요. 여기가 팸플릿 부는 데라면 여기가, 아이고, 설명이 잘안 되네요. 이 부분이 다 지렛대처럼 다 놓고 이걸로써 거리 조절을 한다 이거죠. 설명이 어렵네요. 이쪽이 닿고 여기가 지렛대처럼 다 놓고 이걸 가지고 이 거리를 띄우는 거죠. 그래서 음정을 컨트롤해요. 보여드리면 했어요. 여기서 음을 조금 더 내려서 부를게요. 제가 음정을 조금 내렸다가 조금 올렸다 막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다 조금 올려요. 더 올려요. 이걸 가지고 조절한다 이거죠. 여기다 기대 놓고 하면 그게 잘 돼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더 정확히 해드리고요. 오늘은 비브라토를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이니까. 고음은 비브라토를 좀 그렇게 해서 컨트롤 하시고, 사실은 고음이 비브라토가 정말 쉽진 않아요. 저 혼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설명하려니까 제가 뭐 봐드릴 수도 없고 전달이 다는 안 되네요. 코로나 끝나면 직접 뵐수 있는 그런 시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질문 좀, 댓글 좀 보겠습니다. 조경님, 저음 비브라토는 왼손을 흔들어서는 잘안 먹히던데요. 왼손을 흔들어서 비브라토 저음이 왼손을 흔들어서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소리죠? 세워서는 잘안 돼요. 세워서는 아무래도 잘안 돼요. 저음은 꺾으셔야 돼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꺾어도 음이 안 내려간다고 보여드려서요. 아, 마이크가 자동인인지 볼륨이 컸다 작았다. 제가 지금 마이크를 두개 놓고 하는데요. 말할 때 볼륨하고 그 상태에서 팬플릿을 부니까 팬플릿 소리가 전 시간에 제가 해보니까 찢어져요. 그래서 팬플릿 불 때는 마이크 두 개인 볼륨 마이크를 하나를 끄는데 제가 막 말하다 보니까 좀 많이 헷갈려요. 팬플릿 불 때는 제가 발에서 페달 스위치를 가지고 밟아야 되는데 거꾸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 말소리는 갑자기 작고 팬플릿 소리는 크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조금 숙달해지면 괜찮겠죠? 우선 그 조경님 말씀하신 저음 쪽에 이렇게 좀 꺾으시고요. 왼손 가지고 움직여도 비브라토 잘 되죠? 비브라토가 왼손이기 때문에 잘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만큼 옮겨 볼까요? 여기서 이 왼손이 이렇게 놓고 하나, 오른손으로 하나, 결국은 흔들어도 될까요? 그럼 왼손으로 하는 사람 이렇게 앉죠. 이렇게 하죠. 위아래로. 그럼 여기 똑같아요. 오른손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해놓으면 왼손으로 해도 비브라토가 아주 잘 되죠. 아까 설명드렸는데 저는 고개를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악기를 이렇게 하는데 악기를 들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저음은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설명드리고, 실제 하다 보면 그게 잘 편해요. 결국은 악기를 쭉 꺾어주면 비브라토 잘 됩니다. 왼손으로 해도요. 고음은 세워 다 열고 불어도 음이 떨어지던데요. 고음에서, 조경욱님, 고음에서 세워서 다 열고 불어도 음이 떨어진다. 고음에서요, 대부분 세워서 불면 음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워요. 세우면, 구조상, 살살 불면, 소리 형성이 안 돼요. 원리가, 세게 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음 찢어지죠. 팬플릿 소리를 잘 들어보시면 음색이 좋다고 그래요. 저음하고 고음하고 음색이 보면 틀립니다. 그래서 고음은 찢어지는 소리로 연주하는 사람이 좀 있어요. 보면은 맑은 소리를 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넘치면 소리가 찢어져요. 그럴 때 호흡을 가지고 음정 컨트롤할 때. 그래서 세우면 음이 올라간다. 물론 올라가요. 그런데 음을 올리는 방법이 세워요. 세게 불어요. 이렇게 해서 불어요. 음정을 끌어올려요. 이거는 아니라고 제가 뭐 단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럼 사살 부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피아니시모 연주 어떻게 할 거예요? 살살 불면 그럼 당연히 세게 불어서 음을 끌어올렸다는 얘기는 살살 불면 음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음정 컨트롤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꺾어서요. 곰에서 이 상태에서 음이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는 단지 꺾은 거 하나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 상태에서 구멍을 막았느냐 열었느냐 호흡 방향이 이쪽으로 나가느냐 이쪽으로 나가느냐 이 바람 나오는 크기가 어떠냐 이거에 따라서 다 틀려요, 다. 음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다 틀려요. 지금 가만히 있죠? 좀 가까이 보여드리면 가만히 있으면서 음이 변하죠? 그러면은 있어요? 누르고서도 음이 안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대로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같은 음정이 나올게요. 물론 음색은 틀릴 수가 있어요. 음정 같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아까 하시는 고음에서 음정을 끌어올릴 때 악기를 세워서 끌어올리지 마시고요. 호흡을 세게 해서 끌어올리지 마세요. 무조건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그걸 사용해서 음정을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그 방법은 전혀 아니니까 앞으로는 절대 쓰지 마세요. 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그 방법도 상황에 따라서는 써요. 쓰는데 그걸 절대로 안 써야만 다른 방법을 찾는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계속 그게 방법 하나인 양 계속 세게 해서 똑바로 세워서 음정 끌어올려요. 그렇게 연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방법을 찾으려면 그 방법도 하다가 소리가 너무 세고 찢어지네. 그러면 다른 방법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방법을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그 방법은 절대 쓰면 안 돼요가 아니에요. 써요. 때에 따라서. 근데 그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음은 좀 뭐라 할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실제로 보여드리죠. 막 움직이면서도 음정 변하지 않는 거. 그런데 사람마다 보일 때는 똑같아서 그런 듯하지만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가 직접 잡아드리면서 하는 게 좋은데 우선은 지금은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는 부분이니까 고음을 쉽게 컨트롤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접어둘 게 있어요. 음색 깨끗하면서, 깨끗하게 나면서 음정 컨트롤 하려고 그래. 절대 잘 되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 방법이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고음에서 음정 깨끗한 게 나는 그런 소리가 좋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그런 소리 좋아해요. 그런데 그 소리가, 깨끗한 소리가 잘못됐다가 아니고, 음정 컨트롤 하는 걸 배우시려면 음색은 접어놔야 돼요. 그 상태에서 음정을 끌어올리는 거 하시고 나서 그게 원활하게 다 여러 가지 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음색을 허스키한 소리도 낼줄 알고 맑은 소리도 낼줄 아는 그 방법을 다시 또 하셔야죠. 그러니까 깨끗한 소리부터 하지 마시고 음정부터 잡는 거 하시라는 얘기죠. 음정을 잡는 거를 간단히만 보여드리면 이거는 좀 따로 시간 만들어서 해드려야 돼요. 고음도 꺾어도 음이 안 떨어져요. 근데 꺾으면은 호흡 세지 않아도 소리 형성이 돼요. 지금 제가 지금 온라인 통해서 가기 때문에 이 소리가 깨끗하게 되진 않아요. 근데 직접 들으셔도 아주 깨끗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깨끗한 소리로 음정만 지금 설명드리는 것 때문에 그 음색은 집어 치우고 음정만 들으세요. 이렇게 많이 오픈시키면 소리가 깨끗하지 않아요. 지금 이 구멍이 많이 옆에서 보여드리면 고음에서 구멍이 많이 오픈해서요. 이 상태면 세게 불어야 돼요. 그죠? 세게 불리니까 세게 불면 음정도 올라가요? 근데, 꺾어지면,
구멍 안 막았죠? 이렇게 막은 게 아니죠? 여기서는 이 상태면 살살 불어도 걸걸걸게요. 구멍 막지 않은 상태예요. 막지 않은 상태에서 세워도 음은 안 올라가요. 아니, 안 떨어져요. 이렇게 꺾어도. 근데 오히려 여기서 소리가 맑죠? 살살 불기 때문에. 여기서 구멍을 조금 막아보면요. 아래 입술로. 지금 전달되는 소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소리가 맑아져요. 살살 불어도 더 꺾어볼게요. 이 상태에서도 여러 음정을 낼수 있어요. 여기서는 왜이 상태에서도 음정 변화를 제가 많이 이제 구사하죠? 이 상태는 원리 좀 생각해 보세요. 세게 부는 게 아니야. 살살 부는 거예요. 아까 저음에서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나요? 살살 불때 모든 게잘 된다고 했어요. 호흡을 살살 불면 살살 부는 속에서 살살 불면서도 조금만 세게 불어도 음정 컨트롤이 쉬워요. 변화가 커요. 이렇게 꺾었을 때 여기서 오히려 음정 컨트롤이 쉬워지는 거죠. 이 상태에서만 다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는 변화 줄게 많이 없어요. 세게 부는 거, 그죠? 우선 반드시 세운 상태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구멍을 조금 이 상태 막았어요. 이렇게 하고 바람 각도 좀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막으면 바람이 이 옆쪽으로 나가서 소리가 전혀 안 납니다. 세운 상태에서는 아래 구멍을 막으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열죠. 그래서 세게 불죠. 그리고 여기를 바람을 가늘게 만들죠. 바람 구멍을. 그러니까 바람 구멍이 가늘어졌는데 바람구멍이 가늘게 했다가 조금만 커지면 어떻게 돼요? 또 음이 떨어지죠. 그래서 호음량 가지고 고음을 컨트롤 한다는 거는 음정 컨트롤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초보자 경우에 저음, 아니, 고음에서 음색을, 깨끗한 음색을 내지 말고 약간은, 굵은 소리. 가는 소리보다도 굵은 소리. 굵은 소리는 뭐냐면요. 입에서 나오는 바람이 작지 않게 나오는, 약간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굵은 소리예요. 그렇게 하시면 음정 컨트롤 하기 훨씬 쉬워요.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밑에 저음에서 음정이 어떤지요? 이게 맞는 도네요. 맞는 음정으로 이렇게 꺾어 해볼게요. 시끄럽지 않죠? 시끄럽지 않죠? 세게야, 이거는 시끄럽죠. 근데 꺾었을 때는 살살해도 소리가 형성시켜서 완전 고음이 여기 도입니다. 근데도 시끄럽지 않게 연주할 수 있죠. 고음은 오히려 꺾고서 하는 거를 해보시면 음정 컨트롤이요. 음색은 적게 놓으세요. 음정 컨트롤을 꺾어서 한번 해보세요. 꺾은 상태로 구멍을 막지 마시고 아래 입술로 보이시죠? 이렇게 막지 마시고
네, 토해요. 이렇게 해보시면, 그러니까 음색을 놓으시면, 내려놓으시면 굉장히 음정 컨트롤하는 데는 굉장히 쉬워져요. 많은 부분을 좀, 그 부분 가지고 시간 할애했네요. 오늘 댓글로 질문 주신 그 선생님도 김태경 님께서 그런 질문 주셨어요. 보음으로 올라갈수록 펜플릿을 입술에 누르는 힘에 따라 음정이 크게 변합니다. 누르는 힘. 그렇죠. 고음에선 텐션을 많이 없애줘야 돼요. 약간 누르고 부른 푸셔야 돼요. 바람을 세게 넣으려다 보니 펜플릿을 입에 세게 붙이는 경향이. 지금 설명드린 대로, 고음 부분은, 이렇게 꺾어서 한번 구멍을 막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보시면 편하게 나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음 부분도, 저음 부에서는 입술을 살짝 누르거나 스치듯 연주하는데 고음은 잘안 되네요. 맞아요. 고음이 쉽진 않아요. 저음 부분은, 스치듯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음 부분을 이런 비브라토 쓰면 상당히 매력 있어요. 옆에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살살 부는 거죠. 살살 불면서 마지막 여운까지 살려주면. 이게 소리예요. 이게 파샵이에요. 음정 딱 맞게 잘 내려가죠. 비브라토 저음에서 살살 불면서 여음까지 살려주면 상당히 매력 있어요. 조경욱님께서는 엊그제도 영상 하나 올려주셨어요. 근데 아직 비브라토를 호흡 비브라토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핸드 비브라토 한번 해보세요. 안 되시면 저한테 개인톡 주세요. 큰 질문은 없는 것 같아서. 와, 시간이 많이 갔어요. 1시간 20분이 나갔어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뭐 음향에 문제는 없었나 모르겠네요. 좀 제가 또 체크 한번 해보고, 오늘처럼 하루 이틀 전에 제가 공지하겠습니다. 해보시고, 유튜브에서 구독 알림을 설정해 놓으시면 알림 뜨니까 늦지 않게 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명절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본가 처갓집 다안 가는데 어떻게 보내시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즐거운 명절 잘 보내시고 명절 끝나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